초등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비브라토 5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브라토 5탄에서는요, 4탄에서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말씀드렸다면, 5탄에서는, 아, 그래, 오케이, 이건 연습을 했어. 오케이, 나 이거는 이제 알겠단 말이야. 그 다음에, 아, 거기에 적용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, 거기에 적용이 안 돼요. 그럼 거기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? 내가 왜 거기에 적용하는 게 어려웠을까? 이런 것들에 대한, 거에 대한 강의를 5탄에서 할 겁니다. 비브라토는요, 사실 사람들이 이 선입견이 있어요. 무슨 선입견이 있냐면, 두렵다.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맞나? 그리고 내가 막 들었던, 내가 프로페셔널한 연주들을 들었던 이런 비브라토는 이런 비브라토가 아니었는데, 내가 비브라토는 아주 귀신, 아주, 무슨 막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, 왜 무슨 저 사이렌 소리 같기도 하고, 아, 이거 영 시원치 않아.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. 그죠? 그래서 비브라토 내가 그 연습은 죽도록 하는데, 거기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, 딱 경직이 돼버리시는 그런 경우를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. 비브라토는요, 사실 도전, 이거에 대한 단어를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내가 할 수 있다,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내가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야 곡에 비브라토를 적용하는 것도 나중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거고, 그래야지 되거든요. 이 비브라토는 단순히 이 강의로만 완벽하게 내가 마스터는 할 수 없어요. 저는 이 강의가 이제 여러분들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지, 이걸 봐서 아, 이거 맞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, 그것보다는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이거 듣고 아, 그럼 맞아, 이렇게 하면 되지, 오케이, 그리고서 다음날 딱 되고 뒤싹 돌아버리면 연습이 없어버리는, 그렇죠? 그리고 레슨 하다 보니까 아, 내가 연습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비브라토가 사실 그래요. 그리고 비브라토라는 거가 왜 이렇게 두렵냐면, 비브라토를 내가 배우다가 악기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, 비브라토를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바뀌거나 소리가 답답해지거나 슬럼프에 빠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구간이거든요, 여기가. 그래서 이 비브라토라는 게 사실 정말 잘 배워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비브라토를 두려워하지 마라. 비브라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, 저도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. 왜냐면 갑자기 노래를 쭉, 나는 계속 쭉 그냥 노래만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. 어떻게 불렀냐면, 갑자기 중간에 비브라토를 넣래. 갑자기 비브라토를 넣래. 이게 되냐고.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몰라 안 해. 이러고 그냥 안 해. 그러지 마시고, 아주 쉬운 노래, 야, 내가 이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잘해 하는 노래를 딱 하나 들고 오시는 거야. 그게 동요여도 돼. 동요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어도 돼. 그냥 어떠한 멜로디여도 되고, 어떠한 그냥 한 구절이어도 돼. 그러니까 한 부분이어도 돼요. 예, 네, 다 부분이어도 되고, 그거를 가지고 내가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다가 비브라토를 체크를 하고 내가 넣어보는 거야. 그 비브라토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됩니까? 어떻게 이거를 넣어야 됩니까? 그런 거는 제 6탄에서 이제 말해요. 6탄, 뭐 7탄, 아마 7탄, 8탄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, 일단은 내가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 부분을 한 다음에, 안 되더라도 비브라토를 넣어보셔야 돼요. 우리 고양이 본문 해볼게요. 고양이 본문 하면, 그죠?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몰라가지고
봤어. 어, 괜찮아요. 예. 네. 뭐 어때, 저. 그쵸. 그런 다음에 내가 넣어보는 거야.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괜찮아요. 처음에는 내가 거기다가 비브라토를 넣어봐야 되겠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시도. 시도도 안 해보고서 비브라토를 넣어놔야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비브라토나 막 이런 거에 슬럼프 오고 막 이런 분들이 해결하는 게 마이크야. 마이크 에코 이빨에 넣고 리버브 이빨에 넣고 막 쫙 올려가지고 우와 메아리 치듯이 그게 뭔가 비브라토 효과 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내가 이렇게 조금 시도를 해가지고 내가 이 악기로서 비브라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마이크 끼면 더 소리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가 그 넣어야 되는 부분 앞에 한두 박자는 롱톤으로 하고 그 뒤에 두 박자만 비브라토 해주면 되잖아요. 그러다가 조금 아 뭐 여기 만약에 이제 비브라토를 해야 되는 박자가 네 박자가 있어. 솔솔 미파 솔라라 솔솔 미레 도레 막 네 박자가 있다고 칩시다.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네 박자를 다 비브라토 넣기가 어려워. 솔도 미레 도예 이렇게 비브라토 못 넣겠어. 그러면 어 쭉 롱톤 하고 뒤에 한번 넣어보는 거야. 솔도 미레 도레 솔도 미레 도레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. 이번엔 두 박자 넣었으니까 이번엔 세 박자까지 넣어봐야 되겠다. 솔도 미레 도레 이렇게 넣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됐다 싶으면 솔도 미레 도레 레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. 쉽지는 않아요. 쉽지는 않은데 내가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시도도 안 해놓고서는 비브라토를 시작할 수도 없어요. 예. 근데 제가 이번 4강에서 말씀, 이 4탄에서, 아니, 5탄에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, 비브라토를 내가 연습을 했으면 그거를 곡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해보자. 잘 안 되면 어때? 비브라토는요, 시간 꽤 걸리는 기술입니다. 절대 쉬운 기술 아니야. 한 달, 두 달 해가지고 비브라토 된 사람들 없을 거예요. 그거 다 이상한 비브라토일 확률이 커요. 뭐 되는 사람도 있겠죠. 천재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. 그런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비브라토는 굉장히 어렵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계속 노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곡을 하지 마시고 한 곡을 파시려고 하세요. 한 곡을. 한 곡을 파셔가지고 내가 비브라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곡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고 다른 곡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번 비브라토 넣을 때는 세 개는 넘어가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. 세 개. 그럼 쉽잖아. 많이 넣지 말고 세 개만 저는 시도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아시겠죠? 네, 비브라토 5탄에서는 내가 시도하자. 아, 나 이게 비브라토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뭐 1탄, 2탄, 3탄, 4탄 들어가서 보셔야 돼. 색소폰 학교 들어가서 비브라토 1탄, 2탄, 3탄, 4탄 다 만들어놨어요. 네.
그래도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된다 막 기초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50개도 넘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색소폰 학교 들어가셔가지고 다 검색해서 색소폰 학교 강의 눌러 들어가 보세요. 그러면 색소폰 학교 강의 다 만들어놨어요. 다시 들어가 보세요. 내 소리 어떻게 내야 되지? 호흡 어떻게 내야 되지? 웬만한 거 다 만들어놨어요. 네. 앞으로도 영상 한참 많이 올라갈 건데 만들어놓은 영상도 많아요.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충분히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? 비브라토 연습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냥 갖고 계신 악보대로 연습, 악보 갖고서 연습을 해주셔도 돼요.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악보가 필요로 하다, 뭐 아니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쉬운 노래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색소폰 학교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, 애드립은 아니고 그 이름 제가 잘못 썼어. 애드립은 아니고 악구미 모음이 저기 들어가 있는 악보인데. 악구미 몸이 좀 들어가 있어요. 악구미 몸이 들어가 있고 악보도 웬만한 거 다 C 메이저로, 그러니까 다 샵 하나도 안 붙게 내가 편곡 제가 다 편곡을 해놨고, 뭐 가끔가다 샵 하나 두 개 정도까지는 한두 곡 정도는 있어요. 예.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샵이었고요. 거기에 이제 악구미 몸 살짝만 들어가 있는 한 37곡 곡집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 그 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밑에 연락처에다가 문자 넘겨주세요. 예. 그렇게 해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격은 가격이랑 그런 거 다 있으니까 그냥 계좌 이체해 주시고 다 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예. 네.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고 이 차 뭐 굳이 사지 마시고 뭐 책 사실 뭐 책 이걸 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보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우리 기존에 악보 많잖아요. 학원에도 악보 많고 많으니까 어떤 부분 좀 잘라가지고 그렇게 적용해서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아시겠죠? 우리 색소폰 학교 다음 여러 가지 강의가 있어요. 계속 우리 영상 많이 올라올 건데 그 강의를 다 소식을 받아 보시려면 요 밑에 보시죠. 밑에 보시면 색소폰 학교라는 마크인데 그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손으로 핸드폰으로 보시면 손으로 띵 누르 컴퓨터로 보시면 마우스로 띵 누르시면 돼요. 그러면 구독하기라고 있어요. 그럼 구독하기 띵 누르시면 구독하기가 돼요. 공짜 공짜. 그 눌러 놓으셔야지 내가 내가 이런 거 하는구나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메시지 딱 옵니다. 아시겠죠? 예. 네. 다음 강의는 6번, 6번째 강의.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시도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비브라토가 됐어. 이제. 됐어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넣을 건가? 어디다가 좀 넣으면 좋을 건가?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사실 비브라토는 규칙이 아니라, 어쯤 넣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. 곡마다 좀 달라요. 곡마다 좀 다른데, 대충 요쯤에 넣으면 됩니다. 어쯤에다 넣어서 어느 정도 비브라토를 넣어주면 좋겠습니다. 하는 걸 6탄에 얘기를 할 거예요. 그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원래 6탄까지를 계획을 했는데 7탄까지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곡을 적용을 할 건데 비브라토만 넣는다고 노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. 비브라토 막 이빠야가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음악적으로 소화해야 되는 소화를 해서 내가 이제 곡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래서 7개 그러니까 7탄까지가 있어요. 이거 끝나고 다음 편 그거 이제 들으시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. 좋아요도 탁 눌러주셔야 되고 아시겠죠? 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